이제 이 밤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결정적인 밤들이 될 거예요. 중요해. 와 이제 예. 자, 마지막 날이거든요. 마지막 밤. 늘 어떤 게 그 마지막 밤이 제 혼돈이긴 했어요. 옷을 갈아입었구나 우리 영석 씨가. 왜? 하얗게 입었는데. 나 좀 보고 싶었어요 그거. 뭘요? 발레 어떻게 하는지. 나 좀 보고 싶었어요 그거. 아 뭘요? 발레 어떻게 하는지. 내 이때까지 살면서 만난 남자가 내 발레 한 거 본 적 한 번도 없다. 오. 내가 봐야지 그러니까. 어, 네, 한 번도 없다. 아 진짜 아, 실제로 보여주려고. 보여주려고. 안녕. 네. 아 예. 영수 왔네요. 확신이 없어. 그치. 계란프라이 누가 이거 계란말 누가 했어? 그치. 계란프라이 누가 이거 계란말 누가 했어? 영수님이 했지. 그러니까 영어 필요 없고 영어 갖고 온 쓰러. 옆에 앉으라는 손짓을 못 봤구나 영숙 씨가. 영어를 사드시네. 카페가 좀 가벼운 데이트였는데. 맞아요. 오히려 가벼우니까. 좀 더 이렇게 괜찮은 면이 또 있더라고. 쾌적한 느낌도 있고. 예. 제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 데이트 중에 제일 데이트다. 그 다음날에는? 아, 그냥 전화 올 척? 예. 다른 사람들은 아니니까. 아니, 귀엽다니까, 저런 게. 왜냐면 성춘님. 아, 네, 생각 쓰세요. 오늘은 한이 없어서.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가볍게 한번 대화를, 이렇게 토크를 해보자 했는데. 막 이렇게 기대를 별로 안 했던 우리 커피를 마셨을 때 예. 대화가 너무 잘 통해서 기대보다 더 예. 좋았고 현장님도 예. 솔직히 조금 기대 같은 거는 안 하고 나왔으니까 좀 더 편했고 예. 그렇죠? 그러면서 저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고 그렇죠 우리 또 최선을 다한 거 알잖아요. 왜냐하면 제가 없잖아요. 좀 솔직히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저기 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차가운 거 먹잖아요. 제가 접근을 못한 이유가 그냥 그 영수님과의 그것 때문에 그거였거든요. 접근을 안 한 게 아니고 접근을 못한 거니까. 근데 저는 영수님한테 네. 그런 말 했어요. 제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 데이트 중에 제일 데이트다. 그 다음날 맨정신에 낮에도 가서. 그러니까. 예. 다른 사람들은 아니니까. 예. 그게 카페가 좀 가벼운 데이트였는데 맞아요. 오히려 가벼우니까 좀 더 이렇게 괜찮은 면이 또 있더라고. 쾌적한 느낌도 있고. 예, 기회가 왔을 때 제가 네. 좀 성의를 다해서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오늘 그런 생각 하고 오신 거예요? 네. 아까 그래서 건너 네. 남은 거야. 아 우리 잘 나왔다. 그쵸? 이거 보내주세요. 저. 네네네. 아나 대체 지금. 아 대체 지금. 떠나기 전에 연락처 좀 주시면 제가 좀 받게. 네. 카카오톡. 운전자는 누군지 일단 알게. 영호야, 자나. 나 심심해, 너 없어서. 언제 왔어? 아까 전에 왔어. 갈아입었어 그래? 갈아입었는데? 응? 갈아입은 거야, 이게? 응. 영호야, 잘 거야? 알았어. 야, 상철이. 상철이 어디 있는데? 상철이 부르지 않고. 여기서 지금 보이는 거 모르지? 남자 거실. 보이지? 내가 갔는데 아는 척도 안 하더라. 지금 저기, 어? 보이지? 아, 제 뒤통수 보이네. 찍어줄까? 이렇게 내 뒤를 아니 내 카메라 안 나. 그걸 쳐다보는 아니, 자존심 때문에. 저렇게 좋아하는데. 자존심 때문에. 근데 지금 야밤에 이거 왜 하는 건데? 아 영호 씨 앞에 두고 지금 야, 뭐 댄스를. 이게 누나의 선택. 아니 할 거면 아니, 할 거면은 여기 다 불러놓고 다 같이 어? 보여줘. 아니 나 필요 없다. 술 마셔라 자들. 이게 누나의 최종 선택이라고. 누나 부르는 거. 아 일단 저희가 한번 잘 보겠습니다. 예. 아우 야 잘하시네. 춤에 약간 뭔가 잘하시죠. 힘이 서려 있는 것 같아요. 아우 예쁘다. 아까도 다 갈아입고 저렇게 굉장히 상처를 못 보고 지금 혼자서만 상처를 연구하는 얘기하고 있는데.
영수님 어디 가셨어요? 어디 가셨어요 갑자기? 아이스크림 아까 먹고 있던데. 영수님 데리고 오세요. 언니 어디 갔어? 진짜? 그냥 네. 놀러 혼자 밤 새러 간 거 아니야? 아, 너 영수 언니한테 미안하고. 아이고, 영자 정신 차려라. 진짜 미치겠네. 영수 언니를 오겠나? 안 오겠지. 영재 씨는 저 눈치 안 보였으면 좋겠어. 야, 나 이거 한 거 말하지 마. 봐라, 저 상자리 봐라. 봐라, 지금 영자가 막 쫓딱하니 막 아, 정신 못 차린다. 말하지 마라. 지금껏 보는 거 나 알겠나? 아 누가 근데 봤으면 나는 말 안 하지. 내가 먼저 말 안 하지. 정신 다시 못 본다. 우와. 판타스틱 하네 이거. 다 왔나 봐. 어메이징 하네. 야 근데 여기서 보면 밖에서 보이니까 안 하나. 보자. 여기 어디 있었어요? 아 네? 내가 뭐 좀 찍어달라 해가지고요. 아. 자고 있는데 깨워가지고. 보자. 보자. 그냥 하바네즈인데 하바네즈라고. 아, 예. 저는 알아요. 예예 그거 예. 어 영재 씨도 피해진 것 같다. 아니요 작아요. 이만한. 예. 영숙 언니. 영숙 언니. 어 나 뭐 보고 있어 영숙이. 뭐 보고 있어. 비밀이야. 나는 지금 방에. 비밀이야. 본인이 춤춘 거 보고 있는 건가. 저기 좀 앉아 있어 같이. 어 아, 언니야 이거 보고. 어 좀 앉아 있어. 아니야 상철님이 영자를 알고 싶은 것 같아. 괜찮아. 언니야 일하고 좀 바쁘고. 근데 언니야 나 그럼 조금 부담스러워. 아니야 영재야 난 네가 너무 고마워. 그림이 그런 거야? 어 영자야 이게 무슨 대화야. 진짜 그림이 그런 거야. 분명히 아래에서 아가야. 올려다보면서 저 봐라 상철이 좋아 죽는다 해놓고 영자야 고맙다 이게 무슨 말이야? 그러니까 영숙 씨도 그냥 정말 센 척 한 거예요. 센 척 하는 거야. 그거보다 알라야. 누구보다 알라야. 고맙다고. 마음은 안 그런데 그치. 겉으로는 다르게 얘기하는 거야. 청개구리인 거야. 진짜 그림이 그런 거야? 뭐 그런 거야? 하여튼 내 자리 저기 나는 언니한테 좀 빠져주는 거잖아. 언니도 좀 대화 좀 하라고. 언니 기다리고 있을게. 왜 갔어 갑자기? 언니 어디 나왔어? 아니 밖이에요. 왜 뭐 하려고? 아니 그냥 뭐 보고 왔어. 뭐 보고 왔는데? 아니 야 니 어디 가는데? 방에. 야 니 여기 앉아라. 나 방에 갔다 와야 돼서. 뭐 가지러 가는데? 뭐 기타 등등. 어? 기타 등등. 기타 등등 방에 갔다 와야 돼요. 갔다 올 거예요. 올 거예요. 어 예. 아까 아이스크림 먹다가 어디 갔어요? 아, 밖에 산책하러요. 아, 일단 나가요. 아, 너무 그게 웃겨요.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척하는 게. 뭐 삐졌어? 아니야, 안 삐졌어. 내가 삐질 게 뭐가 있어. 아까 나 신경 때랑... 쓰다가 갑자기 왜 나한테 신경 쓰는데요? 영자랑 얘기하고 있으면서. 아니, 보통 때랑... 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얘기해도 되는데 난 그런 게 더 불편해서 싫어서. 아니 신경을 왜 안 써? 내가 다 자리도 다 마련했는데. 웃기지 뭘 마련해. 네. 그 자리는 그냥 비어있는 것뿐이고 그 술을 영식님이 따라줬던 것뿐인데. 내가 옆에 앉으라 그랬잖아. 아우 분위기 좋네요. 이거 제일 좋아하는 팝콘이야 그랬잖아. 좀 근데 기분이 나빠요? 뭐 기분이 나빠 무슨 일이야. 난 아무것도 기분 안 나빴는데 영자랑 얘기하는데 내가 왔는데도 아는 척 안 하고 그러더라. 아는 척을 안 했다니 내가 그냥. 컵 주긴 줬다. 예. 근데 둘이 계속 얘기하네. 적어도 영수님 앉아에 한마디 해줬으면 됐는데. 그러면 저한테 실망을 한 거예요 지금? 아니. 아니. 실망한 거지. 실망한 거지.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지금 이렇게 영자가 상철님이 되게 궁금해하잖아요. 이 좋은 시그널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상철도 이렇게 영자님이랑 잘 맞는다 인형 모으는 거와 등등등 취미도 좀 맞고 이렇게 맞는 성향들이 있잖아. 그러니까.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. 나는 정말 진심으로. 그 영숙님은 인형 모으는 거 안 좋아해요? 그러면 어떻게 뭐 바비 인형 좋아한다면서? 인형 모으는 거 안 좋아해요? 난 바비 인형만 좋아해. 나 통신통신이랑 소민형 안 좋아한다고 몇 번이고 얘기하거든요. 그럼 뭐 다른 피규어 이런 거는? 그런 거 안 해요. 그러니까 영자랑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니까.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영자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해. 내가 그랬잖아. 얘기 좀 밀어내는 듯한 영자님하고. 아 근데 영숙 씨도 네. 상처를 좋아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기도 봤을 때 나보다는 영자랑 더 만질 것 같다는 느낌은 안 거지. 그런 느낌이야. 그냥 가질 수 없는데 자꾸 그냥 시간이 그쪽으로 가는 영숙의 입장. 근데 사실 밀어내려고 자꾸 저렇게 하면 상처도 이제 나중에는 더 혼란이 와가지고 맞아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. 그 상철의 목표는 미국이란 말이에요. 예. 미국. 응? 그 내 목표로는 미국이 아니거든요.
근데 상철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,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다고요. 누구요? 자, 일단 상철님에게 관심을 보이는 영자. 영자가 여러 가지 여건이 맞다면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, 영자가. 그러니까 상철과 더 가능성이 있는 건 영자인 거야. 근데 그 슈퍼 데이트 왜 나한테 안 됐어요? 근데 그 슈퍼 데이트 왜 나한테 안 됐어요? 아니, 그 얘기했어요. 갑자기? 네, 솔직히 얘기해주세요. 잘못했다. 솔직히. 잘못했고 내 슈퍼 데이트 상철한테서 잘못했습니다. 왜냐면 그때 막 그거 무용도 하고 했잖아. 그러면 되게 노력해서 딴 거 아니야. 그때 솔직히 다른 사람한테 왜 썼어요? 그거 얘기해 주세요. 저 약간 기 누르려고 하는 것 같아. 시비 거는 거 같아. 광수님 일로 내 속 뒤집어 놨기 때문에 상처는 똑같이 그건, 속이 뒤집어져 봐야 돼. 그건 따로 얘기하면 되잖아. 그렇다고 그 소중한 데이트권을 딴 사람 있어요? 그거 잘못했어요, 안 했어요? 똑같은 얘기야. 무한 반복이야. 무한 반복. 나한테 복수하겠다고 그렇게 썼다고요? 그 소중한걸? 그 잘못했어요? 아니 뭘 잘못했네 내가. 아 그럼 다른 사람이 쓴 거 괜찮은 거예요? 얘기해 주세요 빨리. 나한테 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 봐, 걔 돌지. 좀 물었어. 이제 물은 거 전문용어 물었다고 해야 돼요. 물었다. 그렇지. 그 맞지 그게. 그렇지. 솔직히 그냥 나한테 근데 아니 슈퍼 데이트건 필요 없고 나는 상철 데이트에 항상 나는 노력했는데 그거는 왜 신경 안 쓰는데요? 나는 항상 운전 쇠가 빠지게 내가 다 가고 내가 쇠가 빠지게 운전해서 밤 깨진데 앞에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다 노력해서 오고 내가 다 하고 내가 다 하는데 그거는 왜 노력이 안 쳐주는 거예요? 맞잖아, 그것도 내 노력이잖아요. 예, 맞네. 그러니까 얼마나 긴 노력이 들어가는데. 졌어. 딴 여자들 그래 하는 여자들 있어요. 졌다. 그래 안 하잖아. 맞아요, 아니에요? 맞는데 그러니까 데이트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영호님 앞에 가가지고 그거 몇 시에 끝나요? 이러면서 나 보란 듯이 그렇게 했잖아. 보란 듯이 아니라 그 옆에 앉아있대. 아니 그럼 내가 영호님 얘기 좀 해요 해갖고 불러내가지고 언제 데이트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나한테 해? 얘기하면 되잖아. 내가 나하고 그게... 하자고. 아, 미치겠다 진짜. 내 진짜 계속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. 아니 내가 상철이랑 데이트를 할 게 아니고 영호랑 데이트 네. 나갈 건데 상철의 소식을 영호랑 왜 해야 되냐고 나하고 해야지. 잘못했어 안 했어 빨리 얘기해봐. 그러니까 어? 듣고 싶은 말 있는 거야. 잘못했어 인정해, 잘못했어 듣고 싶은 거야. 저래도 크게 싸움을 안 번지잖아. 저거 뭐냐면 또 영숙은 저럴 때 흡수를 해버려. 그러니까. 상철 화법에서 맞아. 저게 상성이 맞는 거거든요. 예, 저기 다른 분이랑 또 이런 얘기했으면 싸웠지. 서로 게임으로 따지면 딜과 힐이 되는 사람들이에요. 서로 딜러고 서로 힐러야. 딜과 힐. 슈퍼 데이트건 잘못했어. 아니 전 이상하다. 빨리 얘기해. 그 잘못했지. 나한테 썼어야 되지. 빨리 잘못했다는 소리 듣고 싶어. 해야 돼. 그래. 잘못했지. 죽을 죄졌다. 그래. 진짜. 앞으로 그러지 마. 하면 안 되는 나 거야. 나 진 빠진다 진짜. 되게 소중한 건데. 길들이려고 한다. 그러니까. 랜덤 데이트 왜 영자랑 나갔는데? 랜덤은 랜덤이잖아. 아니 랜덤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. 영자 사진 골랐잖아. 왜 내 사진 안 고르는데? 아 너무 서로 억지 아니에요 저거? 왜 내 사진 안 고르노? 그쪽도 안 골랐잖아. 아니 데꼬 필요 없고 내 사진 왜 안 고르는데? 진짜 좋아하는 서로 그 랜덤 진짜. 그거 하나 맞아. 못 맞추나? 그거랑 똑같은 경우라고 알겠어요 지금 얘기가? 진짜 몸에 살이 나오겠다. 몸에 살이 나오겠다. 무슨 뜻인지 모르죠? 알지? 그 덜 생기는 거 보면. 생기는 거 별석이죠 그거는. 이런 것 때문에 영숙은 또 웃긴 그러니까 거야. 어이없는 거야. 어이없었어. 내가 여기 웃고 있는 것도 나도 싫고 막 이렇게 되는 거지. 잘못했지? 잘못했어요. 앞으로 말 잘 들어. 네. 앞으로 말 잘 들어. 영자님 좀 더 알아보도록 해요.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진심이야 거기까지. 그게? 네. 진심이야? 진심이냐고? 네. 영자님 궁금하잖아. 영자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해요. 나 신경 쓰지 말고 내 눈치 보지 말고 아까도 계속 나 눈치 봤잖아. 맞죠? 그러니까 나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알아봐요. 그게 진심이야? 진심으로. 그게 내 솔직한 마음인 거야. 진짜예요? 솔직한 거예요 그게? 진짜.
그러니까 자꾸 나 내 눈치 보고 그러지 마요. 질투 뭐 이런 거 안 하는 거 아니고? 질투가 진짜 안 나? 글쎄요, 질투가 없었나요? 어떤 거 같아요? 아니 계속 그냥 만나고서 얘기하라 하니까 그냥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, 진짜. 어, 진짜 내 눈치를 보지 말고 그렇게 알아가 보고 싶은 사람은 내 눈치 보지 말고 알아가 봤으면 좋겠어요. 자꾸 알아가요, 알아가요 하라고 하는 게 신경이 쓰이지만 뭐 어쩔 수 있겠냐, 뭐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. 진짜? 요거 들고 올라가 있어요. 요것도. 이따가 갈 테니까. 알겠어. 영자님이랑 얘기 나누고 있어요. 가요. 애기야, 애기. 진짜. 가라면 가. 혼자 왜 여기 있어요, 근데? 진짜 가라면 잘 간다. 아, 가라고 했잖아요. 같이 가. 아, 저 말도 가지 말라는 거였구나. 질투를 많이 했는데. 그마에 질투를 했는데 목소리를 높여가면서. 더 질투를 어째 해야 되지?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왜 그래? 그러니까 이거는 혜나야, 왜 그래? 이렇게 다들 퀴즈 맞네. 아. 아니 그냥 아니, 그... 얘기해 주면 남자들은 그래요. 네. 아니 뭐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. 아니야, 그냥 네. 좀 정말 좋아만 하면, 서로 좋아만 하면 상관없는데 현실적으로 뭔가 이렇게 걸러내야 될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러니까. 감추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도식분들이 참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결혼을. 그러니까. 이제 이 한 번 더 하는 거는 이제 마지막이니까. 네. 그만큼 또 신중해 하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. 예, 영국 씨 뭐 복잡해도 어쩌겠어요. 본인도 얘기를 했는데요, 이렇게. 진짜 미국만 아니면 저 사람은 갔을 것 같아. 그럴 것 같아. 아, 지금 미국이라 쫙 그거 하나 걸리는 거야, 지금. 영숙 씨는.